안녕하십니까. 교보증권 디지털TV의 정종인입니다. 변동성이 커지는 주식시장에서 구독자 여러분들의 투자 기준을 잡아드리고 적절한 대응을 위해 지난주에 이어 교보증권 테헤란로 지점의 최성환 지점장님을 모시고 시장 상황 및 추천드렸던 종목들 점검을 해보고 전략을 세워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복장이 상당히 멋이 있으십니다. 고맙습니다. 최성환의 종목 서치 처음에 썸네일 올라갈 때그 복장하고 너무 비슷해서 놀랐는데요. 아마 제가 유심히 보니까 이 어느 유명한 투자자분께서 주식 투자는 농사를 짓는 것과 같다라는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아마 그러한 의미를 구독자분들께 전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일부러 복장을 해 오신 것 같습니다. 맞죠? 네, 좋은 회사에 이렇게 포트폴리오에 이렇게 씨앗을 뿌려가지고 또 이렇게 성장하고 또 과실이 열려서 우리가 또 수확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을 이 시간 통해서 가지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장의 변동성이 매우 큰 시기입니다. 어찌 보면 위기는 기회라는 말도 있지만 실상 투자하고 계신 많은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힘이 되실 것 같아요. 오늘도 구독자분들의 투자 대응을 위해서 시장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질문 몇 가지와 추천해드린 종목에 대한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점장님,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 제가 또 드리고 싶은 질문이, 시장에 대한 질문이 한두 가지 있는데요. 일단 지금 3분기인데 하반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반기를 바라봤을 때 증시의 변수 및 포트폴리오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는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네, 지난 시간에 지수가 약간 박스권 3000에서 3300포인트 그렇죠. 하반기 전망이고 또 상저하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이런 이제 주가가 중요한 또 대형주가 가야지 또 지수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또 지수는 대형주의 흐름 속을 보셔야 되겠고, 근데 개별적으로 성장 테마, 신사업, 뭐 2차전지, 뭐 친환경, 최근에 뭐 수소라든지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고, 그렇죠. 그리고 OLED 관련 주들 이런 쪽에 좀 계속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기 때문에 일단 시장은 대형주는 그런 대형주들의 흐름 그리고 성장주들의 또 개별적으로 흐름을 보시면서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포트폴리오도 그렇게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또 하나 질문 있네요. 요즘에 인터파크나 아니면 SM 등 지분 매각이나 인수합병 소식이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인수합병이라는 것이 반드시 주식의 호재가 될지, 혹은 주가 향방과 투자 시 유의점은 뭔지, 이게 좀 궁금한데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좀 눈에 띄는 게 CJ가 바이오 그리고 회사 천랩을 인수를 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런 걸 보면은 예전에는 뭐 CJ가 뭐 유산균 뭐 프로바이오틱스 그냥 하면 되는데 상장회사 인수를 하잖아요. 신약 개발 하고 있는 그런 것처럼 지금 뭐 인터파크나 SM이나 최근에 휴젤 뭐 등등 이렇게 나와 있는 M&A 건에 대해서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시장이. 예전에는 사실은 M&A라는 게 우리나라 시장에서 크게 그렇게 주목을 못 봤대. 예를 들면, 그렇죠. 예. 미국 선진국은 신규 상장을 보다는 M&A로 이렇게 계속 하거든요. 우리나라 IPO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거 차이가 약간 M&A가 앞으로 특히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강조했던 게 M&A거든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삼성이 이제 돌파구는 기존 사업도 있지만 M&A 통해서 덩치 키우겠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정말 많이 부각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M&A인데 중요한 거는 누구한테 가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렇죠. 누가 가져가느냐 그걸 잘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M&A라는 게 어쨌든 이제는 호재로 인식이 되곤 했는데 도대체 어떤 기업이 인수를 해서 그 사업을 더 키우거나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할지도 지켜봐야 된다는 얘기시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가져가는 인수 주체가 키워줄 수 있고 또 사업을 다각화할 때 거기 하나의 포인트가 되면은 굉장히 좋겠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구독자 여러분들, 향후에도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제 M&A가 많이 활성화될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M&A라고 해서 무조건 호재가 아니라 그 기업이 인수를 해서
그 사업을 키우고 또 포트폴리오 전략을 잘 구성을 해서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도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언급을 좀 드렸고요. 어쨌든 그 지점자님께서 이제 추천해 주신 종목에 대해서 또 리뷰를 계속 해주고 계신데요. 아, 이번 주에 해주실 종목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앞서 제가 포트폴리오 그런 신성장사의 포트폴리오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유효하다 이런 표현을 했고 또 그런 종목들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그런 종목들을 계속 이 시간 통해서 포트폴리오에 담으시고 또 매매도 하시면 좋겠는데요. 그 중에 이제 말씀드렸던 기업 중에 하나가 이제 하나 기술입니다. 2차 전지 최근에 좀 큰 뉴스가 하나 있었어요. 중국의 최대 2차 전지 배터리 회사가 CATL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 CATL은 벤츠, BMW 뭐 다 납품을 하고 있는 아주 큰 회사인데요. 최근에 유상증자 10조 5천억을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유상증자도 10조 원입니다. 어마어마하죠. 무엇보다도 SK, 삼성, 우리나라의 뭐 LG 이쪽 2차 배터리 전지 회사들에 대해서 이제 앞서 나가겠다 자기네가 이런 투자에 대한 굉장히 강한 거를 발표를 했는데 사실은 2차 전지가 그동안에 양극재니 응급재니 이런 소재주들은 상당히 좋았어요. 흐름이. 근데 장비주들은 상대적으로 약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CATL의 이런 투자에 대한 증설에 대한 이런 시작이 LG도 그렇고 SK도 삼성도 향후에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이런 그 장비 회사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기술도 2차 전지의 모든 공정 장비를 생산하고 있거든요. 예. 유일합니다. 모든 공정을 할 수 있는 턴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래서 뭐 LG, 삼성, SK 국내 주요 3사, 폭스바겐도 고객사로 확보를 하고 있고요. 연 5천억 규모의 생산 인프라.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내년부터 이런 2차 전지, 전기차가 많이 이제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이게 폐배터리가 생기거든요. 여기 폐배터리에 대한 어떤 그 재활용이라든지 아니면 폐기를 한다든지 폐배터리에 대한 검사 장비와 또 그리고 지금 삼성의 폴드3가 나왔잖아요. 이렇게 펴지는. 맞습니다. 예. 여기에 그 UTG. 에 대한 부분도 진출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매출이나 성장성을 좀 부각이 되고 있고요. 현재 올해 실적 기준 PER 10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하나금융투자에서 목표 주가 93,000원 제시하고 있는데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 그래서 차트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상장 이후에 이 8만원대가 다소 지금 저항선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가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6만원이라는 가격대가 또 지지선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주가는 사실은 이 구간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6만원대 초반이나 중반, 초중반이면은 매력적인 구간이기 때문에 분할 매수 관점에서 들어가시면 좋겠고 매도는 뭐 하나금융투자에서 93,000원 제시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이미 전고점을 넘어서는 그런 숫자 가격이기 때문에 뭐 8만원 이상에서도 계속 오히려 달리는 말에 뭐 올라타시는 분들은 뭐 이때 8만원 돌파할 때 또 사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마 9만원 보시고 그래서 오히려 거래량 터지고 할 때 그때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대부분 주가는 뭐 지난번 말씀하셨지만 보통 거래량이 먼저 움직이잖아요. 맞습니다. 거래량. 예. 예. 거래량을 먼저 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지금 하나기술 주봉 차트입니다. 예, 주봉 차트 보면 어쨌든 지금 이제 거래량이 지금 많이 붙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이럴 때 좀 분할 매수해서 물량을 모아두시고 향후에 거래량이 붙으면서 우상향할 때 그때 계좌 수익 전체를 늘리는 그런 전략을 세워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이 시간 통해서 말씀드렸던 기업 중에 NHN 한국 사이버 결제가 있었는데요. 예. 상대적으로 주가가 좀 약간 약세를 보여주다가 흐름을 보였는데 실적은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뭐 순이익 같은 경우 영업이익이나 전부 다 작년 동기 대비해서 많이 상승을 했는데요. 무엇보다도 이제 애플 앱스토어에 이제 그 마스터 피지사 지위 확보를 했고
너 해외 가맹점에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확대되면서 지난번 테슬라 거래액도 증가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단지 지금 이 코로나19가 좀 이게 다시 또 재확산되면서 기대했던 해외 여행이나 항공 거래, 항공 이쪽에 대한 쪽이 약간 생각보다 좀 더뎌지고 있어요.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처음에 우리가 추천드리고 막 올라가다가 갑자기 이제 변이 바이러스 얘기가 나오면서 약간 좀 옆으로 주춤하면서 좀 횡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행이라든지 이런 뭐 항공 쪽의 어떤 거래액의 어떤 부분들이 수반이 좀 돼주면 좋겠는데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은 결국에 조금 뒤로 밀려났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그 페이코 오프라인 뭐 거래액 성장과 페이코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사용을 해보셨을 거예요. 스마트폰으로. 그래서 그런 거와 함께 교보증권에서 목표 주가 지금 6만 2천 원 지시하고 있는데요. 여기 차트 한번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신규 매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더블 바닥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엉덩이가 두 개. 그렇죠. W자마다 이때가 상당히 좋은 매수 구간. 싸게 살 수 있는 구간이 되는 거고 지금은 이때보다는 오히려 저점을 좀 올려나가고 있는 구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구간을 그려본다면 이렇게 나가겠죠. 그래서 상승을 하게 된다면 저희가 6만 2천 원 교보증권 목표가 나왔지만 돌파한다면 7만 원까지도 충분히 도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점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들 확인을 해보신다면 여기서 지난번 여기서 W자 두 번째 엉덩이 그렇죠. 오른쪽 엉덩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여기서 매수를 했다면 좋겠지만 여기서 이번에는 올라가는 구간 안에서 다시 한번 저점 매수도 가능해 보인다. 그리고 목표는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전고점이 6만 2천 원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1차 목표가 되겠지만 7만 원도 트라이할 수 있는 구간으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추세대로 올라가게 되면 어쨌든 이중 바닥을 찍고 저점이 조금씩 올라간 모습으로 나오기 때문에 저 추세대로만 가면은 아까 말씀하신 목표가까지도 충분히 가능하게 보이는 차트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 어떻게 될까요? 네, 다음 종목은 제가 그 소셜 게임 그 카지노 게임이라고 미투젠 말씀을 드렸는데 예, 맞습니다. 생각보다 주가가 약해요. 이유가 뭐냐면 중국의 규제가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중국에서 뭐 게임이 모바일 게임이 아편이라는 표현까지 그렇죠. 하면서 지금 중국에서 워낙 강하게 나오다 보니까 국내 게임사들이 지금 2-4분기 실적도 약간 슬로우 저조했거든요. 작년 대비해서. 맞습니다. 예. 두 가지가 맞물리면서 지금 전부 다 약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투자하실 때 그런 정책적 리스크 중국 쪽에 이런 게 사실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또 중국 쪽에 비즈니스를 많이 하고 있는 카카오 같은 뭐 카카오나 이쪽에 게임을 뭐 넷마블 그렇고요. 이런 회사들이 부담을 느낄 수가 있는데 그렇죠. 오히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악재가 또 저가 매수에 또 분할 매수에 모아갈 수 있는 또 씨를 뿌릴 수 있는 또 그런 또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미투제는 그런 관점에서 좀 모아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 차트 보시면 작년에 뭐 2020년 신규 상장한 이후에 계속 약세입니다. 그러네요. 네, 최근에 들어서 지금 거의 전 저점 수준까지 지금 내려와고 있는데요. 예. 아까 잠깐 제가 W자형 말씀을 드렸잖아요. 만약에 여기서 이게 다시 한번 두 번째 바닥이 된다면 여기서 거래량이 많이 터져주면 좋습니다. 보통 우리가 그 W자형의 오른쪽 엉덩이에 거래량이 많이 터져주면 진바닥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거래량이 많이 터지게 되면 한번 그때 조금 과감하게 투자에 동참하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2차전지 관련주 그리고 게임도 관련주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사놓으시고 뭐 지난번 정찰기란 표현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정찰기 띄우듯이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하나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어쨌든 뭐 실적은 계속 지금 나쁘지 않은 상태인가요 혹시? 실적은 대부분 2-4분기 실적이 그 게임주들이 작년 대비해서 약간 슬로우해진 이유가 작년이 한참 코로나가 기세등등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 게임주가 작년에 좋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2-4분기가 좀 슬로우해진 것 뿐이지 지금 나쁘진 않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간 떨어질 뿐인데
게임주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저는 신작이라고 보거든요. 신작. 아, 그쵸. 신작. 근데 미투제는 지금 신작 두 개가 이제 하반기에 나오기 때문에 이 신작 두 개 모멘텀이 있는 회사라서 거래량 터지게 되면 중요한 바닥 신호다. 이렇게 W자형의 그쵸. 오른쪽 엉덩이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우리는 보통 우리가 이제 표현한다면 배팅을 하는 거죠. 그때 이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상상인권증권에서 목표 주가가 45,000원이니까요. 아, 예. 네, 많이 위에 룸이 남아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요즘 게임 관련 주식 투자하신 분들이 중국의 그 예상치 못한 규제로 많이 지금 힘들어하실 텐데 아까 지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신작 이벤트가 있는 게임 업체에 대한 관심이 높고요. 그런 차원에서 미투젠이 또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그 어쨌든 종목들에 대한 그런 리뷰를 듣다 보니까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흔들렸던 투심이 약간 그래도 좀 안정을 찾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예, 오늘 방송의 마지막 그 리뷰해 주실 종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LNF인데요. 아, 예. 뭐 이 시간 통해서 아마 수익이 좀 굉장히 좋았다가 최근 들어서 좀 밀리기도 하고 주가가 이제 이유가 2차전지 소재 회사입니다. 이제 양극재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래서 테슬라 향으로 그 NCMA 지난번 말씀드렸죠. 뭐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에서 이제 그 하이니켈 그러니까 니켈 비중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NCMA 하이니켈 쪽에 대한 그 판가 상승과 또 Q가 올라갈 거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다. 그 LG 에너지 솔루션은 SK 그리고 삼성 세 개의 우리나라 2차 전지 배터리 쪽에서 가장 공격적으로 지금 증설이라든지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네. LG 에너지 솔루션과 함께 JV도 기대가 되고 있고 또 테슬라 향으로 향후에 해외 쪽으로 공장 부지도 좀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신규 공장 가동률 상승 또 투자 이런 것들로 장기적인 그림은 좀 어느 정도 완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교보증권에서는 목표 주가를 18만 원을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 그래서 지금 현재가 오늘 11만 원대에 룸이 많이 남아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차트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는데요. 뭐 이미 2분기 영업이익이 57억 원이 나오면서 시장 컨센이 16억 원이었는데 큰 폭의 상회를 했고요. 예. 차트를 보시면 꾸준하게 저점에서 사실 12,000원대에 우리가 씨앗을 뿌렸다면 작년에 지금 10배가 났을 것 같습니다. 거의 풍년이네요. 풍년. 예.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제가 보기에는 씨앗을 뿌려서 시간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그렇죠. LF 차트를 보시면 그건 1년 만에 10배가 났거든요. 이렇게 투자를 하실 수 있을까요? 쉽지 않죠. 예, 그래서 이런 그 시간과 시간도 투자를 해야 되고 기업의 어떤 계속적인 팔로잉 그러니까 매 분기 실적이라든지 성장에 대한 그런 이야기라든지 여러 가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시간에 제가 포트폴리오 강조드리지만 하반기 아까 어떤 섹터를 봐야 된다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런 기업들 안에서 좋은 종목들을 제가 우량 종자라고 해야 될까요? 뿌릴 수 있는 씨앗들을 많이 찾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투자를 해야 된다. 지금은 주가는 저점을 꾸준하게 올리고 있고 단지 이제 고점이 약간은 막혀있죠. 이렇게 상승하면서 계속 박스권처럼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있지만 계속 뭔가 부딪히면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을 기술적인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박스권 안에서 상승과 하단부에서 트레이딩도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이 주식 뭐 저점에 사서 뭐 가지고 있던 분도 계시지만 지금 시점에서 18만 원까지는 가져가겠다. 그렇죠. 예. 이런 분도 계실 거거든요. 그렇게 분들은 뭐 여기서 사서 빠지면 더 사면 되는 거고 분할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LNF를 저도 과거에 좀 샀다가 빨리 판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보면서 느낀 게 오늘 그 지점장님께서 이제 이런 농부 모자 맞죠, 그렇죠? 네, 농부 모자를 카우보이 모자 같기도 하고, 예, 어쨌든 농부 모자를 쓰고 오신 그 의미를 제가 가슴 깊이 느끼는 게 정말 그 농사를 짓듯이, 그렇죠? 씨앗을 뿌리고 또 가꾸고 여러 가지 하면서 결실을 이룰 때까지 장기 투자로 가야 되는데 이제 요즘 같이 시장이 흔들리거나 하면 겁이 나가지고 공포가 오는 거거든요. 빨리 팔아버리고
지금 오랜만에 차트를 주봉을 봤더니 저렇게 올랐네요. 예. 이게 시세를 부동산은 매일매일 우리 시세가 안 나오잖아요. 안 보죠. 그냥 엉덩이에 깔고 살다 보니까 올라 있는 거죠. 근데 예. 주식은 매분 뭐 매초 올라오고 내리는 걸 보다 보면 사람의 마음이 흔들리게 되거든요. 맞습니다. 예. 심리가 많이 흔들리게 되죠. 그리고 또 신문에서도 무서운 기사 많이 나오고 그렇게 좀 분위기가 조성되다 보니까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는 게 내가 이 기업을 투자한 초심, 그 실적, 사업의 성장성, 확장성을 믿고 다시 한번 리뷰해서 공부해보고 혹시 놓친 부분은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저희 같은 리뷰 방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점검하면서 추가 매수를 하든지 아니면은 장기 투자로 간다든지 그렇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히 제가 그 지점장님 앞에서 이 차트를 보면서 느낀, 그러니까 제가 초보 투자자라 가정을 하고 차트를 좀 잠시 설명을 드리면 이 LNF도 지금이야 이렇게 화려한 국면이 있지만 그전에는 이렇게 고통스러운 국면이 꽤 많았거든요. 예. 그래서 씨앗을 뿌렸는데 뭐 비바람 치고 뭐 가뭄도 오고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구간이었지만 결국 이러한 매집이나 이런 모든 사업성들이 좀 확인이 되고 이제 커지면서 이렇게 갑자기 이런 구간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자마자 오를 수도 있겠지만 이런 구간을 거칠 수도 있다. 아, 지금은 아마 이런 구간이 아니겠느냐. 아,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예. 그래서 2차 전지라는 게 사실은 여기서 땅 시작된 게 아니잖아요. 옛날부터 얘기가 있었죠. 많았죠. 예. 그게 이제 열리기 시작한 게 이제 뭐 작년 올해 이제 이런 투자에 대한 이런 뭐 이슈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도 주변에 이제 뭐 주식 시장의 영웅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대단히 성공한 그런 투자 대가분들 보시면은 정말 이렇게 흔들린 시장에도 본인의 그런 투심을 투자 심리를 꾸준히 유지하시면서 오히려 뭐 추가 매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심하게 흔들 때는 아예 뭐 주시장을 안 보고 무협지를 잃는다든지 아니면 뭐 여행을 떠나다든지 왜냐하면 자기 그 심리 관리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것도 하나의 과정이라 생각을 하고 저희도 더욱더 노력해서 우리 구독자분들 어쨌든 저렇게 좋은 결실을 이루실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 가겠습니다. 어쨌든 지점장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종목 리뷰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또 이렇게 시장이 흔들 때마다 또 기존에 추천해 주신 좋은 종목들 리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어쨌든 제가 여러 번 얘기해 드리지만 고진감래라는 사자성어가 이 주식 투자에 많이 맞는 용어 같습니다. 지금은 힘들지언정 마지막에는 꼭 좋은 즐거운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가는 교보증권 디지털TV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